네, 이제 좀 있으면 저기에서 어떤 것이 분사가 될 겁니다. 5월은 그라스의 장미의 달이거든요. 장미향이 도시 곳곳에서 퍼져나가게끔 하려고 저 향 분사 줄을 설치가 되어 있어요. 향수의 성지답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광경 하나. 바로 골목 곳곳에 설치된 향 분사줄인데요. 45초에 한 번꼴로 이 줄에선 그 시기에 걸맞는 향이 분사되어 온 마을을 향기로 물들인다고 하니 그 발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향수의 원료가 되는 꽃농장을 방문하게 된 두 사람. Enchanté. Bienvenue à la roseraie de Saint-Jean. Chez moi, chez Sébastien Rodriguez. Alors, tout ça, c'est de la rose centifolia, la rose de grâce. Ça fait maintenant 3 siècles que cette rose est cultivée ici à Grasse en France. 1년 내내 다른 종류의 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라스. 5월에서 6월까지는 장미가 만발할 시기인데요. 그라스에서 재배되는 장미는 바로 이 센티폴리아. Ça par exemple, c'est une fleur qui sera pas retenue parce que elle est déjà toute fanée. Donc on va seulement la ramasser et la jeter par terre. La seule qu'on va garder, c'est celle-ci. Ça, c'est le top. Dès que c'est comme ça, c'est foutu. 색이 조금이라도 변색되거나 잎이 많이 떨어진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새벽 이슬이 맺히는 이른 아침에 딴 최상의 센티폴리아 장미만이 상품으로 가공될 수 있는데요. 이 장미는 이런 향이다 이런 문안만 보다가 내 코에 닿는 그 향 분자들을 탁 닿는 순간 아, 그들이 말하려고 했던 게 이거구나.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만큼 농부의 땀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그라스의 장미꽃들. 이렇게 수확된 꽃들은 각종 과자와 잼, 사탕 등 그라스 지방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공식품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열정 가득한 셰프의 주방으로 들어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요리로 재탄생되기도 합니다.